믹스나인 우승자 측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갑질에 대한 반격이 다. 26일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8일 YG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 원이다. 고 밝혔다. 소송 액수에 대해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 상받기 위안보다는 대형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할리오. V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 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린다. 고설. 명했다.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소속 연습생 후 진영을 JTBC 믹스나인에 출전시켰다. 오진영은 1위를 차지하며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프로젝트 그룹으로 데뷔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는 돌연 계약 기간을 변경 등을 이유로 각 소속사들에 합심하지 않 아 데뷔 무산을 발표했다. 게다가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의 오진영 관련 데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언론과 팬들의 비난 이 쇄도하자 아홉 멤버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N 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 그들은 공 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다. 정작 그 책임은 소통 V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 엔터테인먼트 에 있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예나 기자 YEAH 골뱅이 TVREPORT.CO.KR/ 사진는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 포 금지